무슨 뜻인가요? 버스, 앞으로 이렇게 운전하지 마세요. 버스야, 앞으로 이렇게 운전하지 마세요 라는 뜻일까요? 버스 앞으로 이렇게 운전하지 마세요 뜻일까요? 버스야, 너 앞으로 이렇게 운전하지 마 할까요? 아니면 버스 앞으로는 이렇게 운전하지 마세요 할까요? 보겠습니다. 버스입니다. 블박차가 버스입니다. 블박차가 여기 똑바로 가는 거예요. 약간 좀 블랙버스가 저 왼쪽에 붙어 있습니다. 똑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마치 찾기, 이거 보세요. 네, 똑바로 가는 거예요. 뭐야? 아이씨. 다시. 지금 버스는요, 마치 여기 가운데를 물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택시가 지나갔어요. 충분히. 여기 보세요. 택시가 이렇게 지나가요. 결국 버스는 여기를 가는 겁니다, 여기. 여기 가는데 블랙박스 때문에 마치 여기 물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 버스는 자기 차로 똑바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면 여기는 지구, 여기는 직진. 그렇게 가는데요. 그렇죠? 여기는 1차로 좌회전, 직진, 직진, 지구. 우회전하려면 버스 뒤로 와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직진 신호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은 아이씨 급히 리타드 풋브레이크 그 리타드가 엔진 브레이크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분이 올리신 걸 보시겠습니다. 방송되길 원합니다. 큰 사고 예방 차원에서 올려봅니다. 채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제한속도 50도로입니다. 50 정도 달리고 있었는데요. 브레이크와 리타드, 엔진 브레이크 다 잡았어요. 다행히도 넘어진 사람은 없어요. 지금 딱지 끊으라고 스마트 국민제보에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이렇게 버스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진주에서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에 타고 버스 막 출발해요. 출발하고 학생들은 뒤에 가서 친구들은 앉았고 마지막 내 가방 풀려고 앉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팍 급제동하는 바람, 아니 팍 저 지금처럼 급유턴하는 바람에 버스가 갑자기 멈췄어요. 제일 뒤에 있던 그 여학생이 앞으로 내동댕이 쳐져갖고 그래서 요금통에 머리를 붙이면서 목뼈가 골절돼서 사지마비가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고예요. 바로 이런 사고. 제가 몇 분이나 타고 계셨는지 승객이 여쭤봤습니다. 아, 승객이 15명 내 20명 타고 계셨대요. 예, 허허, 진짜 이거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 블랙스 왼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맞대요. 왼쪽에 치우쳐 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버스 앞으로 무리하게 우회전하다 버스 급제동해서 여고 3학년생 목뼈 부러져서 사지마비인 그 사고 이분도 보셨답니다. 저도 그 방송 봤어요. 하루에도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들 몇 명씩 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진짜 버스 앞으로 끼어들지 마세요. 버스는요. 버스는 승용차와 다릅니다. 그리고 버스는 급제동하면 우수수수 버스 안에서 다 이거 스마트폰 하잖아요. 손으로 잡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이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청소년 가운데 들어와서 여기서 키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몇 메타 된다고. 여기서 들어오면 빗길에 이거. 예. 큰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행위. 큰 차가 브레이크 늦게 밟으면 내가 죽고요. 내가 죽거나 내가 크게 다치고요. 큰 차가 브레이크 팍 잡으면은 그 큰 차의 운전자나 그 승객들이 크게 다칩니다. 그리고 큰 대형 트럭들, 특히 트레일러, 트레일러의 그 PC파일인가요? 전부 때보다 훨씬 더 큰 그 있잖아요. 빼죽한 거 그거. 그거나 또는 코일 강판. 그거 앞으로 팍 하면은 대형 사고 납니다. 제발 큰 차 앞으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